전남 여수경찰서는 출산한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를 영아살인 및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수사 중입니다.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5시 30분쯤 여수시의 한 원룸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한 뒤 신생아를 거실에 그대로 놔뒀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. A씨는 30분 정도 지나 아이를 보니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. 집안 싱크대 아래에 3일 동안 은닉했던 A씨는 같이 생활하는 친구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해 확인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. 자수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후 산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있다 아이가 숨졌다며 무서워서 아이를 숨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A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규명하기 위해 부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.